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 Giving up is all that I can surrender to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hold me. With your love, 마스크 치즈케이크 두 종류가 있네요. 플레인하고 어글레이. 얼그레이. 이걸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수제로 만드신 거라고요? 네, 저희 전부 만드세요. 예, 예. 가루는 안 들어가고. 와. 아,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수제로 된 수제청도 네. 다 직접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네, 저희 전부 만드세요. 예, 그래서 오늘 금포 땅굴, 핫한 금포 땅굴에 새로 생긴 신상 카페, 매오롯이 거제도 연구소가 둘러 방문을 했습니다. 산이 여기 오니까 어때? 기분이 어때? 좋아요. 아, 우리 박사님하고는 올해 들어서 처음 보지? 어, 맞아요. 우리 강산이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산이는 여행박사 아들이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분들이 자꾸 아들이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강산이는 뭐가 먹고 싶어요? 어, 그래. 여하튼 강산이는 아, 그 노화를 방지한다는 히비스커스가 들어가 있는 우리 강산이가 그런데 엄마가 마셔야 될 걸.
오, 강산이. 자. 우리 단장님은 패션프루츠, 백향과 이렇게 했고, 우리 진정님은 히비스커스. 어, 그래. 강산이한테는 어울리는 게 이게 트리플 베리. 안 그래도 그 추천하고 싶었는가. 예, 금포 땅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리로 돌면 금포 땅굴 가는 입구에 있는 신상 카페 매 오롯이. 수제 케이크로 하니까 그다음에 수제 쌀 샌드위치. 이 길로 쭉 올라가면 금포 땅굴이 나옵니다. 매오롯이 카페. 매오롯이란 말은 한결같은, 한결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롯이 라떼 맛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예, 원두, 신선한 원두로 만든. 끝까지 안 녹는다. 오롯이. 오롯이란 말이 한결같이, 한결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제라고 하니까. 예. 얼그레이 치즈케이크 맛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단장님 맛이 어때요? 말 안 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박자가 늦어서. 예, 너무 의미를 진하게. 야, 강산이 잘 먹는다. 달콤한 강산이 그거 딸기 세 종류가 들어있대. 그 음료에 베리, 라즈베리부터 시작해서 크림베리. 패션프루트도 좋아요. 저희 이게 네. 새콤하고 많이 달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파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든 거라고, 사장님. 자, 그제도 영방송도 한번 치즈케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unbelievable. 와, 세상에. 역대 먹은 치즈케이크 중에 완전 탑입니다. 탑. 정말 정말 탑. 정말 탑이에요. 와, 이게 와밖에 말이 안 나오네. 금포 땅굴 사인저시고매 오롯이 카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 땅굴 금포마을 뒤편 바닷가에 5개의 땅굴, 길이 30에서 50m, 높이 5m, 일제강점기 때 파놓았던 것으로 1941년 일본군이 외지인 보급대를 동원하여 발파 작업 등으로 포진지 용도로 굴착하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중단되었다. 땅굴 중 쌍굴이 있는데 내부가 H자형으로 서로 관통되어 있다. 현재 일부는 육상 축양장 창고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땅굴은 방치되어 있다. 이곳에 4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한 5분 정도 한 팀당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정확하게 그런 게 안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